신문지 놀이에 필요한 거미줄을 만들 거예요. 시트지에다가 검정 테이프로 만들 거예요. 자,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만들 거예요. 처음엔 시트지 두 장으로 만들 계획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앞면 시트지 접착면으로 벽을 붙인 다음에 벽에 붙인 다음에 거미줄을 그리고 그 위에다가 접착면이 앞면으로 오도록 시트지를 하나 더 붙일 계획이었는데 시트지 한 장으로만 하기로 했어요. 자, 시트지는 한 70에 70cm 정도이고요. 시트지를 살짝 접어서 양끝을 살짝 눌러줘요. 그래서 중심을 알고 검정 테이프로 이제 만들어 가기 시작할 거예요. 붙일 거예요. 붙이는 과정이라서 1.5배속으로 했어요. 저희 반은 이렇게 미리 준비해 놓고 신문지 활동을 할 계획이었는데, 아, 형님들이 가지고 놀다가, 또 시트지라서 이렇게 접착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다 구겨지고 망가져서 저희 반은 당일날 시트지에다가 매직으로 그림을 그려서 놀이를 했다는 썰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속상했어요. 검정 테이프로 하면은 사진도 잘 나오고 또 선명해서 효과가 좋거든요. 신문지를 많이 찢어가지고, 신문지도 그결 따라 잘 찢어지는 거 아시죠? 그결 따라서 찢으면 가위를 사용하지 않고도 쭉쭉 잘 찢어져요. 그래서 많이 찢어서 신문지를 뭉쳐서 테이프로 붙여서 신문지 공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 신문지 공에다가 눈이랑 입을 그러니까 붙여 넣어서 붙이고, 모루로 다리를 만들어서 거미를 만들어서 또 놀이를 했어요. 아직은 만 1세는 영화들이 신문지를 이렇게 구기거나 하는데 어려움이 그러니까 구겨서 공을 만드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교사가 많이 미리 만들어 두었어요. 그런데 신문지가 많으면 신문지 활동할 때그 신문지 먼지도 많이 나고 냄새도 많이 나요. 그래서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그렇게 넓지 않은 공간에서 하는 걸 추천해요. 공간이 너무 넓으면 나중에 정리하기가 엄청 힘들겠죠? 또만 1세니까 정리가 아직은 잘 되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다 만들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었어요. 활동할 때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거 손유희를 배워도 좋겠고, 또 놀이를 틀어놔도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즐거운 활동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